안녕하세요. 1호 선교사 이경신 메어리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키티나는 함께합니다. 아침마다 컴퓨터 앞에서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야 하는 것 이미 다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명기 6장 개역개정과 킹제임스 버전으로 봉독합니다. 11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한 구절을 반드시 픽업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시고 또한 그 말씀대로 그 오늘 내가 해야 할 행동이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And how it is full of all good things which thou fillest not, and were digged, which thou digestest Diggest not vineyards and olive trees, which thou plantest not, when thou shalt have it and be full.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바로 경험한 것 같아서 너무나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여기 집을 살 때는 사실 보일러도 뛰어가서 없었고 그렇지만은 창문이며 그 프렌치 윈도우 너무나도 예쁜 참 값비싼 창문 그 윈도우들이 글라스가 붙어 있는 그런 도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아주 많이 있었고 그것만 해도 하나당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프렌치 윈도우는 내가 아는 사람은 4,000불에 또는 15,000불에 아주 비싸게 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기둥도 이 벽도 너무나도 튼튼하고 또 지하실도 있고 이 집이 1층 그리고 2층에 방이 3개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또 다락방까지 있고 1층에는 거실 커다란 지금 여기 거실에서 이렇게 키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부엌이 있고 그리고 리빙룸 그리고 또 테라스가 있고 지금 패리오 저기에는 한쪽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은 폭포수가 안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저에게 이렇게 미국에 와서 23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 여기로 이사를 하였고 또한 물건이랄 거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집이 너무나도 멀쩡한 그런 지하실도 있고 1층, 2층 그리고 다락방까지 있는 그래서 3층에는 다락방 조그맣게 이제 아직 방은 만들지는 않았지만은 다락방까지 있어서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아담한 집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정원 조그만한 뜰도 있고 바베큐를 할수 있는 그런 뜰도 있는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운 집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12절 말씀.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Then beware lest thou forget the road, which brought thee
forth out of the land of Egypt from the house of bondage.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해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감사한 것을 잊지 않는 것, 여호와를 잊지 않는 것, 여호와께 항상 감사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Thou shalt fear the Lord thy God and serve him and shalt swear by his name. 여기에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 어떤 이름으로라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맹세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겠습니다.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한국에는 불상들이 너무 많고 일본에는 또한 집집마다 정말 우상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또한 아이돌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어린이들에서부터 어른까지 엉뚱한 다른 것에 미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15절 말씀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For the Lord thy God is a jealous God among you. Lest the anger of the Lord thy God be kindled against thee, and destroy thee from off the face of the earth.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맹세하는 것, 그것을 질투하십니다. 질투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질투를 받게 되면은 진노하시게 되고 그리고 지면에서 땅에서 멸절시키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질투하시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사람을 가수나 그런 탤런트 등 그런 우상화하고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또한 아이돌 그런 우상화 아이돌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질투하신 하나님 진노하시게 되면은 이 땅에서 멸절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